저국에서 2008년 12월 15일부터 3세대 이동통신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봉사 시작과 관련한 행사가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선 최신회사와 에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의 협력으로 3세대 이동통신봉사가 시작됨으로써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봉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가입자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봉사를 시작한 이동통신은 세계적으로 발전된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의 하나인 WC DMA 방식입니다. 현재는 1차적으로 음성과 단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저선 최신회사는 가까운 기일에 전국적인 범위로 이동통신봉사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봉사가 시작됨으로써 저국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다채롭고 윤택해질 것입니다.